앵콜 꿀팁 시간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간단하게 주문할 수 있는 쾌속 주문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코드번호 0312를 추시면 아주 간단한 화면이 나옵니다. 그동안 우리가 봤었던 주식 주문창과는 다르게 정말 심플하게 구성되어 있죠. 총 6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맨 위에 두 줄은 매수, 그 다음 두 줄은 매도, 그리고 그 다음 두 줄은 정정 주문입니다. 먼저 보통 현재가는 현재가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버튼이고요. 요 클릭하시면 바로 매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버튼은 시장가로 매수할 수 있는 버튼, 그리고 동일하게 매도할 수 있는 버튼 두 가지가 있고요. 지금 보면 전량을 전부 매수 주문했던 것을 정정하고 싶다 하시면 요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 그 아래도 이제 주문 관련해서 취소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마우스를 얹으시면 관련해서 세부 내용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화면이 있어요. 0313도 같이 안내해 드릴게요. 지금 보면은 조금은 다른 듯 같은 화면이에요. 이거는 키움증권에서 우리 고객분들의 개인 취향을 위해서 마련된 창인데요. 같은 형식인데 조금 다르죠? 세로 버전, 가로 버전인 겁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는 매수, 여기는 매도, 그 다음에 정정 주문을 할수 있는 창 동일하게 마련되어 있고요. 세로냐 가로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팁을 알려드리자면요, 관련해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주문을 여기에 또 입력하실 수가 있어요. 자, 톱니바퀴 버튼을 클릭하시면요, 쾌속 주문 설정이라는 화면이 뜹니다. 관련해서 여기 보면 가격을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기존의 6줄 말고도 여기 빈칸이 많이 보이시죠? 만약에 나는 현재가가 아니라 매수를 할때 현재가보다는 조금 낮은, 두 호가 낮은 가격에 매수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놓고 주문 추가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 바로 아래에 관련해서 매수 관련한 새로운 폴더가 생성이 되고요. 매도도 동일합니다. 현재가보다 나는 매도할 때 5호가 높게 매도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5호가 플러스를 클릭하시고 주문 추가를 누르시면 관련해서 새롭게 또 주문할 수 있는 내용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설정이 됐는지 적용 버튼을 누르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짜잔! 여기 보시면 기존에는 보통과 시장가만 있었는데 그 아래 보통 2호가 아래에서 매수할 수 있는 버튼과 또 매도 버튼에서도 보통보다 5호가 위에서 매도할 수 있는 버튼이 생성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실시간으로 빠른 매매를 할때이 버튼을 간단하게 누르면 매수, 매도가 간편하게 처리됩니다. 이 멀티 쾌속 주문을 사용하시면 빠른 매도와 매수 주문이 가능합니다. 자, 오늘 앵커의 꿀팁 시간에는 화면 번호 0312 주식 쾌속 주문, 그리고 화면 번호 0313 멀티 쾌속 주문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주식 주문을 간편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장중에 빠른 매도와 매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탭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